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 오케이. 이창동 감독은 영화 오아시스 그리고 전도연 씨를 칸의 여신으로 등극시킨 미량에 이어서 세 번째로 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영광을 안게 됐는데요. 오는 5월 12일 개막하는 칸 국제영화제 한국 영화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다음 된 소식입니다. 개그맨 조원석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조원석 씨는 지난 11일 새벽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세 차례 걸친 음주 측정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조 씨는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또 사건 발생 이틀 후 라디오에서 자진 하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가 업앤다운이었습니다. 네, 2PM의 전 멤버 재범군 그리고 동방신기 세 멤버에 관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금주의 업앤다운, 이번 주에 업된 소식들 가운데요. 우리의 영화인 한여와 씨가 칸 영화제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네. 5월 12일에 칸 영화제가 개막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성희 씨. 네, 가요계 대표 짐승도 2PM이요. 드디어 최고의 스타만 합류한다는 화장품 광고 모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남성미 넘치는 2PM의 매력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세계의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자리를 가졌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함께했습니다. 팬들과 만난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김연아 씨를 만나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모인 이곳. 바로 팬미팅 현장인데요. 성기영이다. 처음으로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같고요. 설레기도 하고 기쁘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드디어 팬미팅 현장에 김연아 씨가 등장했습니다. 연아 팀, 자랑스러운 한국의 피겨 여왕 김연아 씨와의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김연아입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재밌기도 하고. 쇼 준비 때문에 네. 훈련하고 있고 광고 행사 여러 가지 이번 주부터 빡시게. 네, 바로 어제 아이스쇼에서 김연아 씨는 완벽한 연기로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앞서 지난 대회에 대한 신경을 올린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날 특히 많은 분들을 많이 속상해 하시고 저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는 괜찮았다라는 모습,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글쎄 이제 생일 날 뭐 모두 받고 모두 받는 거다 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선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네? 이때 한편에서 배즙이요? 배즙을 선물하고 싶다는 팬이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이 대단하시죠? 좋아하는 스타일 1. 장동건 2. 강동원 3. 송승헌 4. 안성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성기 선배님이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 네. 아, 두 분만 하겠습니다. 또 선택받은 팬과의 만남도 이어졌는데요. 여기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볼 때가 있거든요. 네. 뭐 누나한테 할 말 있으면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얘기할까? 진심전 정말 이해가 됩니다. 자, 김연아 씨가 직접 건네는 케이크를 먹으려다가 도저히 용기가 안 나 포기하고 마는데요. 이 악물은 내가 넣었지만 정말 참 탁월했다. 본 뜻을 아닐까요? 김연아만의 대표 포즈죠. 자, 네. 자, 이번에는 팬들도 한다. 원래 저는 네. 왜 다 이거를? 이 학생은 올라오자마자 단 한 순간도 김연아 선수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는. 왜 좋아요? 부장사님이요. 사진 찍어오면요. 그 우리 학교 뉴스에서. 아주 파워풀한 본드가 탄생했죠? 너무 귀엽습니다. 자, 이번엔 김연아 씨와 함께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피겨와
이번 김연아 씨와 함께한 아주 특별한 팬미팅 현장. 김연아 씨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거스러지기만 해봐! 다쳐. 몰랐거든요. 상사의 탈을 쓴 당신의 이름은 악녀. 죽여버릴 뭐 테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악녀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악녀의 조건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우렁찬 목소리. 야! 아우, 살살해! 소리를 지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서 목이. 두 번째, 거침없는 액션. 와우. 무섭죠? 그런데 왜? 세 번째, 소름 돋을 정도로 강렬한 눈빛. 날 여기 왜 내려왔어? 뭐한 짓이야! 그렇다면 악녀는 왜 사랑받는 걸까요? 말해. 나 말고 날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 나라도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첫 번째 이유는 거침없는 대사입니다. 나 죽어? 죽는다디? 아님, 죽었음했어? 정말 독하죠? 아, 독합니다. 죽었으면 좋겠어, 너 같은 거! 무시무시한 말도 서슴없이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대사가 나올까요? 거지! 거지? 예쁜 입에서 거지라뇨. 꺼져. 당장 안 꺼져! 거지야! 아, 무섭죠? 그런 효선이가 저는 더 안쓰럽고, 네, 속상해요. 그래요. 힘든 점 있을 것 같은데. 근영 씨랑 너무 친한데, 막, 연기할, 막 장난치고 놀다가, 슛하면, 이러고 갑자기 찔러봐야 되고. 그럴 때 쉽지가 않구나. 네. 꼭 악녀라고 독한 대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귀여운 말실 수도 있죠. 이거 너 직무유괴야? 아니죠. 직무유기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순신처럼? Oh no. 그건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은 무슨? 걘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랬잖아. 너 진짜. 정말 당당하죠? 그동안 좋았어? 그렇다면 최고의 명대사는 뭘까요? 우리 목을 끌어뜨리겠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 대사 기억나십니까? 당신 편안히 안 놔둘 거야. 당신 부셔버릴 거야. 당신 부셔버릴 거야. 와, 섬뜩하죠? 모두 제대로 취해줄 테니까 똑바로 찍어! 인터넷 올리지 마. 악녀가 사랑받는 두 번째 이유.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과거 악녀는요, 아주 매력적인 외모의 전문직 여성으로 단순히 주인공의 라이벌로 등장했죠. 그렇게 흘겨보다가 사팔뜨게 되겠네. 요즘 악녀는 그걸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녀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실은 결코 황후가 돼서는 아니 된다. 다음부터 그 어떤 사람도 바꾸지 마. 알았어? 무서워요. 효선이는 누가 봐도 악녀라기보다요. 은조한테는 악녀인 것 같아요. 효선이는 은조에겐 악녀다. 엄마한테 물어보자니까. 신데렐라 언니에서 효선이는 열등감에 몸부림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데요. 갔다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누가!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언니! 겁니다. 언니! 아니야! 언니야.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넌 천하 약질.